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. 또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감옥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값을 받고 거기서 이제 뭐 반성을 하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수감자들로부터 당하는 집단 괴롭힘 또 그들로부터 받는 폭행입니다. 참 이것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거기 가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한두 형제가 감옥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?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보게 됩니다. 아니 저 두 형제는 괴롭힘도 안 당하고 폭력도 안 당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?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저 사람의 아버지를 모르느냐?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때문에 이 두 형제는 저렇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감옥에 형제가 잘못해가지고 들어온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할 줄 알고 이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돼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. 근데 이 아버지가 덩치가 산만합니다. 힘으로서는 이 사람을 이길 뿐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 두 아들을 괴롭히거나 폭행을 저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. 이렇게 엄포도 놓고 실제로 괴롭힘을 주었던 그 사람을 응징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퇴소를 하게 됐던 거죠. 그런데 그때 퇴소하기 전날에 모든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나는 이제 나간다. 만약에 우리 두 아들 형기 마칠 때까지 건들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것이다. 그래서 그 두 형제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저렇게 당당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. 우린 세상에 폭행을 당하고 또 이 세상에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. 왜냐?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 아버지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?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 아무것도 아닙니다. 다 지나갑니다.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.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